중국 광동성을 비롯한 남부지방에 지난 18일부터 매일 폭우가 쏟아지면서 인명피해와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연일 호우가 이어지면서 누적 강수량이 600mm가 넘는 곳도 생겼다고 하는데요. 현지 매체들은 100년 만에 한 번 발생할 이 규모의 홍수다. 지금까지 10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도 늘고 있고 또 주민 11만 명이 대피를 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. 관련해 현지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. 특히 이 하천이 넘칠 가능성도 제기가 되면서 최대 1억 2천만여 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. 이런 경고까지 나왔다고 합니다. 네, 광둥성을 가로지르는 시장강과 베이장강은 50년 만에 최고 수위를 기록했는데요. 오늘까지 이 지역에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서 중국 당국은 홍수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. 특히 중국 CCTV는 이 지역의 주요 하천들이 모두 범람하면 최대 1억 2,700만 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.